제가 지금 휴가로 홍콩에 와 있는데요. 오자마자 계속 친구들이랑 가족들과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거의 2주 만에 약속이나 모임이 없는 제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날이거든요. 이제 홍콩에 안 와보신 분들 진짜 소문대로 홍콩이 물가가 그렇게 센가 진짜 다 그렇게 비싼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번 영상에서 홍콩을 돌아다니면서 과연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막상 혼자 놀아야 되니까 뭔가 할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거의 15분 동안 누우면서 그냥 고민을 했단 말이죠. 도저히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일단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고 있는 식당은 제가 고딩 때부터 자주 갔었던 식당인데요. 특히 카레라이스가 진짜 맛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항상 그리운 맛이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진짜 유명한 에그타르트 집인데 항상 줄이 길어가지고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오늘 혼자 나와서 한번 줄을 서서 기다려볼게요. 갓나온 에그타르트 맛있겠다. 지금 시각은 4시 반이에요. 돌아다니다가 슬슬 피곤해질 때여가지고 커피 실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홍콩에서 거의 웬만한 식당들이 다 QR코드로 주문하는 걸로 바꿨더라고요. 아이스로 됐어요. 근데 방금 보시다시피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보통 음료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국처럼 그렇게 밥 먹고 카페 가는 그런 문화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카페 찾기가 한국만큼은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을 보면 뭔가 한국에서는 선택하기 나름인데 비싼 것도 있고 조금 저렴한 선택도 있다면 홍콩에서는 이제 가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7천, 8천 원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주 동안 느낀 건데 가격은 한국보다 비싼데 양이 확실히 한국보다 적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거의 하루에 뭐 두세 잔씩 먹을 때도 있는데 홍콩에서는 커피는 먹고 싶은데 뭔가 먹기 전에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홍콩에서 먹어본 커피 중에 진한 편인 것 같아요. 하이, 친구 만나서 저녁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소고기, 굴고기, 돼지고기 하나씩 시켰어요. 제 원픽입니다. 저희 지금 밥을 먹고 조금 소화시키다가 홍콩에 와서 술을 거의 안 마셔가지고 이제 한 잔하러 왔어요. 짠! 저희 맥주랑 트러플 감튀 시켰어요. 제 최애 안주가 감튀거든요. 근데 감튀보다 더 좋은 게 트러플이에요. 전에 여기 한번 왔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방문했습니다. 짱큼. 거의 무슨 감튀 나왔어요. 이게 주인공. 맛있죠? 여러분, 저 씻고 왔는데요. 제가 첫날에 도착할 때 거의 25도? 완전 가을 날씨였는데 근데 며칠 동안 갑자기 10도로 떨어진 거예요. 날씨가 급 추워지고 또 이제 밖에 나가면 바람 엄청 많이 불어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진 거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 내가 이걸 들고 와서 잘했다. 그것은 바로 동국제약에서 제작한 마리카 프라임입니다. 총 3가지 모드가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얘랑 요 히알루론산 부스팅 앰플이랑 같이 쓰거든요. 일단 전원 켜고 앰플을 이렇게 펴 바른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주면 돼요. 이거 할 때랑 안 할 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걸로 흡수시켜주고 나면 뭔가 화장품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느낌이랄까? 그 느낌이 좀 컸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손 대비 기기를 사용했을 때 흡수가 3.3배로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믿음이 가서 이제 중요한 약속이나 촬영 전날에 저는 이거 무조건 해주고 있어요. 이 앰플 말고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집에서 쓰시는 화장품이나 마스크팩을 써도 괜찮거든요. 이제 날씨도 그렇고 또 여행 와서 맨날 돌아다니느라 피부가 좀 많이 푸석푸석해졌는데 근데 이제 딱 쓰고 나면 겉으로만 촉촉해진 게 아니라 속까지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완전 물광 피부 된 거 보이시죠? 저는 되게 잘 부어서 서울에 있을 때도 아침이랑 저녁 이제 두 번씩 탄력 모드로 턱선 관리할 겸 또 붓기 빼는 습관이 생겼어요. 똑같이 앰플을 발라서 이렇게 좌에서 우, 아래에서 위로. 얘는 휴대성 좋고 거의 핸드폰보다 가벼워서 평소 외출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여행 다닐 때 파우치에 넣어서 들고 다녀도 전혀 불편한 점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이트닝 모드 보여드리자면 씻고 나와서 완전 건조한 얼굴에다가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톡톡톡톡톡 해주시면 미백 케어까지 완성이 돼서 완전 쉽죠. 하루에 모드별로 5분만 해주면 끝이라 완전 손쉽게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오늘 같이 홍콩을 돌아다녔는데 총 얼마 나왔는지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홍콩의 물가를 한번 기록해봤는데요. 홍콩에 놀러 올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크림을 발라주고 이만 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다음 홍콩 영상을 들고 올게요. 그럼 다들 안녕. 굿나잇.